80페이지 임차권은 양도와 전대, 그지? 임차권은 양도와 전대인데, 그죠? 예? 예? 예. 가고 그 여러분 특별법 저번에 3월 5일 날 한 거 있죠? 그 집에 가서 3월 5일 날 한 거 그거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죠?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종강합니다. 자, 그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무슨 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여러분 이 양도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나온댔다. 양도는 뭘 양도라 했노? 이전. 뭐 바꾸는 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 이걸 동일성 유지 이전이니까 사람만 탁 교체하는 거다.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자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그럼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전세권자. 임차인 자리에 누가 들어가노?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임차인. 그렇다고. 그래서 양도를 가지고는 시험 문제 거의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그러면 저 다시 요 임차권의 양도는 요 임차인이잖아, 그지? 요 임차인이고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근데 요 사람 빠지고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가노?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이? 임차인하고 똑같이 권리 없는 그대로죠. 그거 그냥 사람만 교체. 그걸 뭘 한다? 양도.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거 양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없다고. 그럼 무슨 대? 전대. 자, 그러면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은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구한테 이전한다? 빨리 양수인. 그치? 근데 전대는 임차인의 권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또 임대한다고. 무슨 차인? 전차인이지. 그럼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뭐 얻어서? 동의. 자, 그럼 동의 얻어가지고 전대했다.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인데. 자,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럼 자, 제일 쓰고 있으니까 임대차는 뭘 요소로 하노? 차임. 돈, 돈도 항상 돈. 여러분, 자, 여러분 큰 줄기 해야죠. 아까 어떤 항상 시험은 뭐냐면 권리자가 행사하는 요건 하고 항상 돈과 관계 있을 때는 뭐 돈. 아까 소돈 확정됐다 언제부터? 소재기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이자 얼마 붙여서? 15%. 그치? 그거 꼭 기억한다. 확정된 때부터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쓰고 있으니까 차임은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임대인에게. 의무부담. 의무부담이 의무 뭐 차임지급 의무. 참지급 의무 하고, 자, 아까 부속물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누구로부터 매수? 임대인.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사세요 하는 건 요거는 임대인에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시험은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권리주장이네. 그럼 권리는 아까 대표적으로 한 거 비용이지. 권리주장. 그래서 비용 사안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사안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냐면은 누구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 요거 나왔다 이거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세 개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자 근데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임대인에게 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차인에게?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 지급한 것을 가지고 됐습니까? 가지고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무슨 대인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차임은 반드시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된다면은 누구? 임대인. 임차인에게 줬다. 임대인이 차임 달라고 한다. 나 임차인에게 줬기 때문에 나 못 줘.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시 줘야 된다. 그럼 결국 몇 번 줘야 된다? 두 번.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병 누구? 임차인. 자,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원래는 이렇게 전기선이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 원래 여기에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면 여기도 소멸하는데 여기는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차임. 내게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차임 누구한테 줘야 되고 빨리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자,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합의로 종료시켜도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내게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느 게 제일 중요하노? 아까 어느 거 잘 나온 데노? 요 권리 비용 요거 나온댔대. 이게 됐습니까? 예.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준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임대인. 그래서 부속물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누구로부터 매수? 임대인. 그래서 누구한테 사세요?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병! 임차인. 병! 임차인. 꼭 기억한다. 세 개.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꾸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네 개 끝. 요거를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지금 됐습니까? 예, 요. 어느 거 나온다? 어느 거? 요거 비용.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임차인. 요것만 조심한다. 되겠습니까? 요게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와,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요거 가지고. 예? 뒷면에 내가 빼먹은 거야. 뭐 없이 전대? 나 핸드폰 찍어야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여러분 보죠. 자, 여기서 딱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잘 낸다. 요 뭐 임차인과 전차인의 뭐 계약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약은? 계약은 어떻다? 유효. 동의 없이 해도 여러분 계약은 나오면 무조건 뭐 유효.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토지거래 허가 됐습니까? 의사무능력, 탈법행위 이런 거 아니면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 유효. 자, 그럼 좋다. 요 임차인과 전차인 자기들끼리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그러면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뭐를 얻어주려고 뭐? 동의 얻어주는 의무가? 그 다음에 동의 못 얻었을 때는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차인은 무조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뭐 무조건 뭐 차임. 누구한테 줘야 되노? 임차인한테 줘야지. 임대인 나오면 안 되지. 왜? 전차인은 임대인 근처 가지도 않았으니까. 차임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차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주장? 임차인. 오직 다시 임차인과 전차인은 계약은 뭐하고? 유효고.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뭐를 얻어줄 뭐 동의. 그 다음에 만약 동의 못 얻어주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다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뭐 주고? 차임. 차임 주니까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주장? 임차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나중에 누가 알았다? 임대인. 임대인 알았다. 임대인 알았다. 만약 동의 없이 전대 임차인에게 무슨 빠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다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는 위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자, 이제 누가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했죠. 해지할 수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참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해지할 수 있는 상태 있고. 그다음 누구는 임대인은 다시 누구에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를 가지고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불법 점유를 가지고 누가? 임대인이 누를 어떻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 누가? 누구를? 뭐를 가지고? 불법 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 하는데 이제 이게 세 명이 들어가니까 헷갈린다. 조심해야 된다. 예? 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가지고 반환 청구 행사하는데 됐습니까? 예. 자, 1번 조건이 요 아직 해지 안 했다. 뭐 안 했다? 1번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그럼 누구는 살아있네? 임차인. 그래서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고. 누가 살아있으니까? 해지 안 했다? 중요하다. 해지 안 했다? 누구 살아있다? 임차인. 자,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 있고. 해지 안 했으니까 여전히 뭘 받고 있네? 차임. 여전히 뭘 받고 있네? 차임. 임대인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시험 나왔다 요 나온다. 자, 근데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보안? 해지했습니다. 해지했다. 이제 임차인 권한 없다. 자, 그럼 자 불법 점유를 가지고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달라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제 뭘 못 받네? 차임을 못 받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나오면 세 개 나오니까 뭐 헷갈리잖아요. 자꾸 봐야지. 선생 더 쉽게 없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잘 내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극단 처방으로 이 손해배상 가지고 낸다고. 전차인에게 있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뭘 받고 있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끝.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 여러분 582 샀습니까? 582 갑은 자신에게 생각한 은행입니다. 을은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갑을 병. 그럼 여러분 양도나 전대나 똑같아. 양도 넣으면 요 전차인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노? 양수인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똑같다고. 무슨 병? 갑을 병. 자, 을은 병에게 갑의 뭐를 얻어줄 업무 있다? 동의. 을과 병 사이의 양도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게 틀린 거 몇 번? 2번. 너무 쉽죠? 아, 알면 쉽다고. 을과 병의 계약은 뭐하다? 유효짐. 그럼 갑은 을에게 참 여전히 갑은 을 누구에게 참 청구? 을에게, 그지? 임차인에게 참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병이 을의 모자이고 배우자이고,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원래는 임차인은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쓰게 못하잖아요. 근데 동의 없이 쓰게 되면은 판례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본다고. 무슨적 행위? 배신적 행위. 근데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남편이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무슨 빨이 아니다. 위반.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게 그게 어디 있냐면 거기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이건 배신적 행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거는 무슨 빨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된 차임 업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끗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본다고. 뭐를 핵심 단어 어디다가 동의를 받아 양도했다면 밀려 있는 것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받고 그 동의한 그 이웃 것부터 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584. 똑같다 뭐. 갑소의 엑세토요. 을은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무슨데 전대. 아까는 앞에는 동의 없이 양도고 요거는 무슨데 전대. 똑같이 뭐. 똑같다고. 기출문제인데. 갑과 을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뭐하다? 유효. 갑은 종료하지 않았다면 엑세 불법 점유를 병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핵심 단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을로부터 여전히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존속하는 돈의 액세 불법 점유를 병에게 차임상의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핵심 단어. 그렇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하면 누구로부터 여전히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무슨 차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만약 을이 엑스토지의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됐습니까? 무슨 등기를 마친 후? 보존 정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가 아니고 무슨 따? 있다. 되겠습니까? 을이 엑스토지 신축한 건물의 무슨 등기를 마친 후?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자, 아까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정은 X 토지를 취득했다면 됐습니까? 을은 정에게 건물 사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아까 얘기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은 1승 몇 조? 2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하면 1승 몇 조? 2조 하는가? 자, 5번. 만약 을이 X 토지를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종료 전에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을은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행사 당시의 건물 소유자 무조건. 자, 매수 청구는 요 기준이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건물 소유자. 다시 뭐? 행사 당시의 건물 소유자.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건물 소유자.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건물 소유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590페이지 한번 보면. 임대차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 내용 틀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오리지널. 무슨 지날? 오리지널. 자, 1번 기간 틀린 것 찾는데 기간 없는 때 끊고 뭐가 없는 때? 기간이 없는 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몇 월? 1월.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 일방 상반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기간 정하면서 요거 이번은 뭐 정하면서? 기간 정하면서 야 만에 하나 뭐 어떤 우리 아저씨가 해외지사로 발령 나면은 그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 그렇게 이야기한다. 기간이 정하면서 일방 또는 상반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해지 보류 특약. 그 다음,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자, 고개 들고, 임차인,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월세로 주거든, 월세로. 그럼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 그럼 임대인 뭘 못 받네? 차임 못 받죠? 그래서 누가 해지할 수 있냐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뭐가 안 돼도? 기간이 안 돼도. 그렇지.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끊고 기간 약정이 있는 때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 상대방의 계약 해지로 생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요 아까 파산 무슨 산? 파산 한 경우는 파산해가지고 종료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다시 파산 해가지고 또 기간이 정하지 않아 가지고 임대인이 하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잘 낸다 그다음 4번 그래서 3번 틀리고 특히 파산해가지고 종료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 짱짱짱 자, 계약이 해지 통보로 해 종료된 경우 적법하게 전전됐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의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은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그 핵심 단어 이거는 누구한테도 통지해야 된다. 빨리 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건 그냥 임대차지 공작물의 임대차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토지임대차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지 이거는 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이건 그냥 우리는 무슨 지랄 임대차 오리지널 임대차 몇 기? 2기 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91페이지 한 개 더 보자. 한 개만 보고 마칩시다. 그죠? 오늘 임차인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종료 시에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OX, X. 증가가 현존 나오면 무슨 비가 나와야 되노? 유익비 나와야지. 그지? 1번 틀리고 임차인이 그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 매수한 경우 종료 전에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언제? 종료 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물을 아까 했죠? 아까 토지 빌려가지고 임대차 등기 안 하고 건물 보존 등기하면 1승 몇조? 2조. 하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정답. 짱 중요 그거. 그지?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 원래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경우는 몇 단계 구조? 2단계. 근데 누가 해지해가지고 끝나는 경우 임대인이 해가는 그런 경우는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제하고 끝나는 경우는 임차인은 막바로 뭐 하세요? 사세요. 몇 단계? 1단계. 그럼 요거는 만료 동그라미. 만료 이런 거는 몇 단계? 2단계.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고고고 할 수 있고 묵시적 뭐 임대인 임차인 다 할 수 있죠. 임차인이 하면 매달 1월 임대인이 하면 매달 6월 하는 거 그런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죠? 이제 특별법은 3월 5일에 한 거 그거 보고 한 거. 자 근데 여러분 총칙 있잖아 총칙 3월 5일 한 거, 그지? 총칙은 여러분 뭘 공부하냐 하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103, 104, 요거 두 개 하고, 됐습니까? 요거 하고, 요 법률행위 해석, 요게 시험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그거 하고, 요거, 법률행위에서는 요거,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또 뭐, 여러분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 요약집 가지고 합니다. 무슨 집 가지고? 요약집 가지고 책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요약집 지금 나오잖아요. 모릅니까? 나온다. 그 요약집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주로 이제 무슨 표시? 의사표시와 대리. 유동정무요. 응? 법정추인. 총칙은 요렇게 한다. 요 총칙이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10개. 10개 나오는데 요 두 개에서 거의 5개 내지 6개 나오거든.
예? 그럼 무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정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몇 개 있노? 세 개 있지.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게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요거 살펴놔요. 예? 그 다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요거. 하고 이제 조건, 뭐 조건은 나중에 시간, 그 문제 풀이할 때 그거는 하고, 그지? 요거. 일단은 집에서 공부할 때, 그럼 총칙은 할 때 103, 104 해석, 의사표시 대리. 요까지 해도 좋다. 다시 뭐. 103, 104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대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들어가면 물권은 물권 총론과 그 다음 물권 강론 있잖아 그지? 물권 강론은 무슨 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다지. 단데, 이거 집에 가서 이 제목을 적어봐라고. 다음에 또 10월 달이나 9월 말에 요렇게 제목 딱 된 것도 준다. 천일생은 제목을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물건에선 제일 중요한 게 어디고? 요건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물건에는 어? 소유권 몇 개인데? 세 개지.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그지? 지상권은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요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능력되는 대로 요 전세권과 저당권, 요 정도 이렇게 자꾸 줄이라고. 요 이제 다 되면 요 빠진 거 있잖아요. 뭐 한 거? 빠진 거 채우면 되고. 처음에는 요거 두 개 하고 전세권 저당권 요렇게 하고 요 물권 총례에서는 물권적 청권. 무슨 적 청권? 어. 그다음에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거 쉽잖아요, 이게. 자꾸만 여러분이 다가올 수 있는 거 챙긴다고. 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중간 생략.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 다음에 또, 어? 등기. 청구권.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그지? 뭐 그런 거. 일단 이거 말고 많잖아요. 중요 큰 거. 그 다음에 무슨 돈 꼭 낸다? 혼동. 요렇게. 요 총론에 몇 개 나오냐면 그 다섯 개 나온다고. 많이 나오거든. 요 한 개는 확실하고. 요 두 개 확실하잖아. 이 두 개. 요 물권적 청권하고 혼동. 그 다음에 무슨 요거 세 개. 요거 중간 생략 요렇게만 하면 되지. 요 물건 몇 개? 14개. 3개, 4개, 5, 6, 7. 저당권 2개. 점유권 1개. 딱 요렇게 낸다고. 내는 게. 그 다음에 계약법. 집에서 이렇게 쭉 해갖고 널찍널찍하게 한번 써보라고. 계약법은 계약의 의의 별 볼일 없고 두 번째 계약의 뭐 종류 세 번째 계약의 뭐 성립 불성립 두 개 의식적 불합의와 묵시적 불합의 성립 몇 개? 세 개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의한 계약 성립,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상의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뭐가 불능? 전부가 원시적 불능.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계약 체결 상의 과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익. 그럼 요구하면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의가 불법이 곧 판례. 요거는 535조.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효력의 무순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섯 번째, 해제의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무슨 차? 임대차. 요거, 담보 책임.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그거 제일 중요하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했잖아요. 그럼 해제에서는 뭐 있노? 철생 특허. 세 개. 하고 이자. 이자는 몇 개? 두 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이자. 합의 해제, 이자 없고. 손해배상 몇 개? 한 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런 걸 안다고. 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잘 챙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 가지고, 어떻게? 쫙 나간다. 가고, 특별법은 저번에 3월 5일 한거 있죠? 며칠 한 거? 그거 돌려서 한번 보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